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동요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의 동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즐거운 나의 집은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런 동요가 있죠. 오늘 본문과 잘 어울리는 동요라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세가 전해주는 고별 설교 장면입니다. 그가 하는 이 권면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율법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 명령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달아서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에 언급된 이 쉐마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지금도 뭐 랍비들이나 유대인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머리에게 띠를 만들어서 이 말씀들을 적어놓고 동여매고 다닙니다. 손목에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 고별 설교는 후대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별 설교 장면을 보면서 소위 인과응보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뭐 십계명 같은 이런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번영과 복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너의 행실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반대로 너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현대인들 또한 이 율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뭐 불행한 일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를 향해서 이제 안타깝거나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뭐 죄를 지었길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길래 저런 화를 입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일 때문에 그 결과로 나에게 뭐 평안이 없고 화가 임한다라는 이런 논리들은 이후에 이제 소위 유대주의의 좀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 이 그 당시 신명기 당시에 이 모세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했더니 일어났던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외면했더니 일어났던 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경험으로 배우지 않았느냐. 이집트를 탈출할 때, 또 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과정에서 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비랍이 반역을 꾀했을 때 다 경험하고 본 것이다 라는 실제 이 사례들에 기반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저주를 받을래, 양자택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 특히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 이 초반부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요, 그 무게중심이 사실 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지, 나 중심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 그 법도들을 내가 지키고 또 지키지 못하고에 따라서 뭐 복이나 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율법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나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또 가나안 족속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이 가나안과 그 가나안에 사는 백성 민족들을 손에 쥐어주신 것은요, 이 신명기 9장에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결코 잘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결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위 말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명기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소위 성육신 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가 찔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삶의 동력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서 복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건져주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분의 품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즐거운 나의 집인 겁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의 유혹처럼 오늘 내 앞에 이 산적한 문제들을 두고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우상들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뭐 물질을 의지하면 뭐 권력을 등에 업으면 지금보다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규칙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율법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매일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이 소위 말해서 나를 오라고 손짓해도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내가 거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이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품에서 너가 나를 바라봐 주는 것.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토해내는 이야기에는 아마 이러한 간곡함이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요. 꽤 오래 지난 일이긴 한데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이 이 뭐랄까 세상의 어떤 유혹들에 너무 많이 휩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좀 괴롭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그런 고민을 말할 수 있었던 건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저와 같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다녔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갱생하셔서 새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뭐랄까 율법과 또 세상의 죄 사이에서 괴로워한다라는 고민을 듣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너를 사이에 두고 양 끝에 존재한다. 너가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너는 마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뒷걸음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유혹들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에 밟히고 너에게 계속 그렇게 바라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뒷걸음질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일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한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가 나의 복을 위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는 매번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당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거칠고 험한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깨더라도, 그리고 그 유혹과 하나님 앞에 내가 매번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들이 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